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월요일장 우리 기분 좋게 오늘 양봉으로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원전 관련주들 우리 급등 이후 조정 이 구간 타점이 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앞으로 올라갈 이슈 재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내일 코앞으로 다가왔죠. 우리 11일 날에 일정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많이 했고, 자, 우리 한전산업이 오늘 상한가 우리 21선 라인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 주었고, 우리 보성파워텍도 반등이 나왔네요. 자, 우리 기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 21선에서 일단은 쉬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급등은 나올 거다. 우리 순환매 원전 관련해서도 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우리 11일 12일 계속해서 일정이 많은데, 자, 우리 원전 관련해서 오늘 이와 같은 악재도 나왔습니다. 악재 우리 원전 2호기 정비 후 재가동 하루 만에 고장이 났다.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고장이 났는데 한 9시 10분경 14분에 이렇게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빠른 고장 설비 이렇게 조금 교체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정상적으로 일단은 뭐 또 발전이 또 재개됐다. 이렇게 빠르게 조금 수습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 주가가 어떻게 아침에 조금 강했다가 순간 주춤하더니 그래도 빠지지 않고 회복되는 흐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다? 우리 오늘 악재 아닌 악재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결국 뭐다? 악재로 작용이 안 되고 강하다라고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상승 이후 주춤하더니 오후에 이렇게 상한가까지도 가버리는 모습들, 일단은 이와 같은 가동 중단 이런 이슈들은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만큼 우리 상당히 강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느냐, 내일 바로 11일 날에 우리 영국에서 온다라고 했죠. 그리고 11일 말고 12일 날에도 일정이 계속해서 있는데, 자, 우리 이와 같은 일정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 영국에서 영국 원전 기업단이 11일 날 방한을 하고 우리 준공 앞둔 울산 세울 3, 4호기를 현장 견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규 원전 관련해서 협력 가능성이 있다. 긴밀히 논의를 하고 협력을 하면은 또 여기 협력에 대한 뭐가 나온다? 그죠? 뭔가 또 결과물, 뭔가 기대치라는 게 있다. 그죠? 이러한 이슈들이 자리 잡혀 있다라고 우리는 보면 돼요. 영국하고. 그런데 우리 영국하고는 이미 과거에 협력을 조금 했습니다. 자, 정부 신규 원전 건설 영국과 방패물 SMR도 협력 추진을 했다. 이거 지난 5월 달에 이미 나왔던 이슈들인데, 영국 런던서 한영 원전 산업 대하체를 개최를 했고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 및 SMR 협력하기로, 자, 우리 한국하고 영국 정부가 미니 원전 바로 이 SMR이죠. SMR을 비롯해서 신규 원전 건설, 방사선 폐기물 등 여러 가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었다라는 거. 지난해 11월, 작년이죠. 작년 11월에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해서 에너지 안보 여러 가지 원전 협력 양해 각서도 체결한 바가 있다. 일단은 우리 영국하고 이와 같은 뭔가 프로젝트가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아시겠죠? 우리 긴밀한 논의도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 11일 날을 앞두고 제가 미리 여러분들 준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7월에도 이슈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우리 바로 12일 날에도 있습니다. 12일 날은 또 뭐가 있다? 2024 전기산업 엑스포도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구에서 원전 위상과 중요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이슈가 살아있다. 우리 11일, 12일 영거프 우리 원전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되고 있다 그러시면 우리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구독도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 우리 제2의 월급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 주식을 통해서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이와 같은 타점, 우리 한전 산업을 오늘 정확하게 우리 21선 라인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다 매매하는 기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우리 21선 라인에서 아래 꼬리 달리면서 반등, 지난번에도 우리 아래 꼬리 반등, 지금 요 구간을 지지를 해준다, 이런 구간이 우리 타점이 될 거다라고, 여기에 대한 타점 다 지난번에도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지난 영상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 6월 4일 날에 요렇게 다 전략을 드렸고, 우리 여기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타점에 대해서 우리 다 설명을 드렸던 위치예요. 잠깐 볼게요. 이렇게 정확하게 지지가 되면서 아래 꼬리 반등이 나왔고, 자 우리 이번에도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이 구간 여러분들 기회를 주는 위치다라고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다시 주가 상승합니다. 자 그죠, 다시 상승한다. 우리 요 구간 21선 내려오면은 여기 빨간색 선에 올 때가 우리 기회가 된다라고, 매수다라고 이렇게 미리미리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이 구간 정확하게 우리 6월 5일날 5일날 이날이 타점을 정확하게 다 잡아드렸었고, 자 우리 그날의 타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때 6월 5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5일 바로 다음 날이었고, 우리 기술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타점을 잡아 드리면서 우리 매수의 전략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6월 10일 오늘 월요일장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이렇게 타점을 잡아 드렸고, 우리 오늘도 보성 파워텍하고 한전 산업 이렇게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 이 종목들도 오늘 보성 한전산업 모두 급등을 했죠. 바로 뭐였다, 우리 원전 관련 이슈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졌다라는 거, 결국은 상승하려는 에너지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 이러한 구간의 타점을 보고 함께 공략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 여기 상단에 번호 5073에 749 하나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함께 공략을 드려주고 있고,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 그리고 우리 한전산업에 대한 타점들 정확하게 우리 21선에서 반등 급등이 나갔던 이와 같은 타점을 함께 다 공략 의견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자 이와 같은 타점들을 노릴 수 있는 방법,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에 대해서 분석한 도서가 나옵니다. 우리 책, 자 우리 2024년 경제부문 추천 도서 우리 세력주 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작성한 발매를 지금 출간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세력주 연구소에서 100% 성공 비기, 세력주 연구소의 수익 노하우가 담겨 있는 우리 절대 비기, 이와 같은 차트 기법, 우리 성공 시나 차트 족보, 여기에도 이와 같은 이슈들, 이와 같은 재료 아시겠죠? 그리고 타점을 잡는 방법, 지금과 같은 타점, 이와 같은 21선의 눌림 타점과 61선 또는 121선, 201선 등 다양한 기법, 여러 같은 타점을 잡는 노하우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이거 아직 지금 정상적으로 구매는 할 수 없는데, 자 이거 조만간 출간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을 통해서 우리 이벤트로 미리 이 책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아시겠죠? 이 책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 하나 이쪽으로 성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성공 비기, 주식 투자 여러분들 성공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성공, 자 우리 주식 투자 성공해 보겠다, 성공 두 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자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총 30명 아시겠죠? 30명을 추첨을 해서 우리 요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벤트 요거 진행 중이니까 요것도 좀 참고해 보시고, 자 우리 이와 같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의 타점을 어디에서 잡냐에 따라서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상한가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성 파워텍도 함께 이렇게 좀 공략에 나왔던 타점들 정확하게 우리,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우리 정확하게 우리 지난번 뭐였다, 1, 2, 3, 3음봉 패턴을 이용을 해서 하루 이틀 3일째 3음봉, 그죠? 3음봉을 이용한 타점을 잡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1, 2, 3, 3음봉을 이용한 반등 타점,
그죠? 3운봉에 의한 타점과 우리 21선에서의 세력주 매매 기법, 이와 같은 타점, 이와 같은 다양한 이슈, 이와 같은 정보, 이와 같은 맥점을 잡는 방법이 책에 나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 자, 우리 원전 관련해서는 앞으로 봐야 될 이슈 재료 상당히 11일, 12일 일정과 더불어서 우리 다가오는 체코 원전, 체코 원전 30조의 규모의 재파. 자, 우리 다가오는 7월에도 이슈가 잡혀 있다. 7월에도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고 30조 규모의 우리 체코 원전 이슈가 있는 반면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주변 국가까지 체코를 필두로 폴란드, 영국, 아랍, 스웨덴, 네덜란드까지 함께 우리 확산이 되면은 연간 10조 규모의 이와 같은 이슈 재료가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체코 매체에서도 지금 한국의 소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 프랑스하고 2파전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두산 회장님이 나서고 있고 정부에서도 나서고 그만큼 우리 여기 체코 원전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재료가 살아 있다라는 부분, 이와 같이 우리 재료를 파악하는 방법도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재료를 파악을 해야 우리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성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비법 요런 것들이 녹여져 있다라고, 우리 노하우가 녹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안 보내주신 분들 성공이라고. 자, 여태까지 지금 안 보내신 분들처럼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안 보네요. 자, 우리 자 지금 현재 한 1,000명 가까이서 보시는데, 1,000명이서 보는데 보내는 사람이 10% 수준이에요. 10%라고 하면은 우리 100명이 보낸다. 그런데 우리 100명에 보내는데 이 100명 가운데서 우리 30명 선순 30명을 추첨한다라는 것은 100명에 30명이면 확률이 30%의 확률이에요. 어마어마한 확률이다, 여러분들. 그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성공 이 두 글자로 여러분들은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공 두 글자, 그만큼 얼마나 노력을 하고 참여를 하냐에 따라서 당첨 확률은 높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 올라갈 수 있는 장기적인 재료, 이 재료를 파악을 잘 해야 결국은 우리 타점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 함께 아까 보셨던 그대로 우리 문자로 함께 우리 6월 5일부터 해서 다양하게 다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고, 이와 같은 타점들 5073-7491-두산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급 프로젝트도 진행 중인 거죠. 자, 우리 주식을 통해서도 월급처럼 따박따박 수익 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뭐냐, 요거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제2의 월급 프로젝트,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자, 우리 월급 빼고 다 올라가고 있는데, 자, 우리 제2의 월급을 만들어 보자. 우리 100만원 소액 가지고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거고, 무료로 진행이 해요. 재능 기부다라는 거. 이 재능 기부가 바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에 대한 이 타점들, 이런 타점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린다. 이 수익이 결국은 월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숫자 88번 또는 월급이라고 여기 상단의 번호로 5073-7491-88번 또는 월급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 정확하게 아까 보셨던 대로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고, 우리 기술도 함께 우리 이 타점, 3운봉의 타점 계속해서 우리 함께 알려드렸고, 우리 오늘 한전산업, 우리 보성파워텍 이렇게 다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6월달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함께 이렇게 전략을 드리고 있는 거에 이러한 타점들, 바로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을 함께 보내드리는 게 이벤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월급 프로젝트입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프로젝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와 같은 월급 프로젝트, 자, 우리 5월 달에 지금 현재 우리 보시면은 우리 5월 달 우리
우리 기술 마지막으로 또 공략 의견도 드리면서 우리 10% 이상의 큰 수익도 안겨드렸었고, 자 우리 기술뿐만 아니고 우리 그때 당시에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함께 이렇게 문자로 다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5월 31일자로 우리 기술도 그날에 드렸던 종목, 그리고 우리 5월 31일날에 우양,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우양 에코프로머티가 우리 지난 금요일날에 다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그죠? 우양 우리 상한가 가고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에코프로머티도 우리 상한가 가고 급등이 나오고, 이와 같은 종목들 함께 다 드렸던 것들, 우리 기술을 비롯해서 우양 에코프로머티 우리 5월 마지막 날에 큰 수익을 안겨드렸고, 자 우리 100만원씩 공략을 했을 때 10%면 10만원, 우리 41%면 41만원, 69%면 69만원, 이와 같은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떻게 된다? 결국은 우리 지난 5월달 397%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것은 397만원의 월급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4월달은 463%였고 3월달은 511%의 월급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거 100만원씩 공략했을 때 511만원인데 200만원씩 공략했을 때는 1000만원 이상, 우리 500만원일 때는 2500만원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금액들, 자 2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 금액이 우리 제2의 월급이다 라는 거예요. 제2의 월급, 자 우리 월급이 있습니다. 자 우리 월급보다 더 큰 게 주식을 통한 우리 제2의 월급이 될 수도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월급 프로젝트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해가 잘 되시면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5073-749 하나로 88번이라고 월급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다 타점 골고루 다양한 종목들을 이렇게 다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5월달 6월달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오늘도 우리 바로 보성파워텍, 한전산업, 대원전선, 대한전성 등 다양한 종목들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우리 한전산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타점 라인들 이렇게 다 공략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급등이 나온다 안 나온다? 급등 나올 거다. 아시겠죠? 우리 이 구간에서 강하게 우리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가 외국인이었다라고 했었죠. 우리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의 흔적이 없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외국인들이 강한 물량들 계속해서 우리 매수를 해줬는데, 자 우리 이틀 동안은 조금 매도가 나왔네요. 매도가 나왔지만 주가가 어떻게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지고 있다. 우리 이와 같은 외국인의 매도세, 우리 과거 우리 이날 급등했을 때 570만주, 170만주, 그죠? 750만주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여기 고점에도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산 것도 지금 손실 구간인데도 여전히 물량을 크게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자, 우리 여기 빨간색 그래프. 자, 우리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 빨간색 그래프가 작년 11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빨간색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보이죠? 이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 여기서부터 주가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 우리 외국인이 주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상승을 시켰는데 3600만 주의 물량을 매수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3600만 주의 물량, 우리 어마어마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자, 우리 작년 11월부터 해서 우리 외국인들이 자 이렇게나 많은 물량들, 지금 현재 이게 617만 주가 뜨고 있는데 앞에 숫자가 사라졌어요. 자 3600만 주다 라고 단위를 천주 단위로 이렇게 좀 바꿨는데, 자 우리 이와 같은 물량이 강하게 들어왔고, 자 우리 이 금액으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금액, 6000억이 넘습니다. 그죠? 6240억이다 6240억 규모의 매수세가 강하게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외국인들이,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기관도 강하게 천억 이상, 그죠? 이렇게 물량을 꾸준하게 매수를 해준 상황들. 결국 우리 이와 같은 이슈 재료가 살아있고, 재료 그리고 수급은 누구?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또 우리 앞으로 올라갈 이슈가 계속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11일, 12일 다가오는 7월 달까지 이러한 재료로 인해서 우리 주가 다시 움직인다라고 바라보면서 우리 타점 계속해서 노려볼 거고 이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함께 다 전략을 드려요. 상단의 번호로 5073-7491-두산 두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 우리 88번 또는 월급 프로젝트 이렇게 함께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이벤트 지금 현재 곧 출간 나올 수 있는 우리 세력주 연구소에서 만든 우리 성공 비기 우리 세력주 연구소의 수익 투자 노하우 우리 성공 신화 차트 족보 앞으로의 종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종목 발굴하는 방법부터 타점을 잡는 여러 가지 방법들 맥점뿐만 아니라 우리 재료를 파악하는 방법 등 다양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우리 어떻게 성공 성공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추첨을 통해서 총 30명이라고 했어요. 30명 여러분들이 성원이 상당히 많다라고 봤을 때 우리 30명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인원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 성공 꼭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을 하면서 성공이라고 성공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두산 에너벌레트에 다시 올라간다 우리 타점 잘 잡아보고 여러분들 성공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